요즘에 대해서 SNS에서 활발하게 항상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주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거는 우유에 대한 글이었어요. 그 얼마나 그 우유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공장식 가축 사육하는 농장에서 비윤리적이고 또 건강에도 환경에도 해로운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읽고 나서 우유 같은 경우는 아예 끊은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. 담임이 소개로 주변에 채식식당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7끼, 최소 7끼 이상은 채식을 하자. 이 정도 다짐은 하고, 예, 하고, 거의 지키고 있어요. 네.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.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어서 저는 절대 끊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가능했었던 거는 그걸 다짐할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. 중국 남쪽에 광둥지방에 있었는데 거기는 네, 두유를 많이 먹으니까 우유 대신 대체할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가능했는데 건강상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스스로 그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어렵고 또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. 일종의 귀족 문화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오히려 본질을 좀 알고 나서는 이 환경과 또 좁게는 내 몸에 대한 관심이고 제가 실천 가능한 범주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. 네. 네, 그 음식 문화가 좀 육류 위주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식당이나 군부대에서 비건용 식량을 따로 마련한다거나 비건 식당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한국의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공공식당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없는 그 비건 식당에 일일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채식을 실천하기가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혹시 아세요? 여기 회기에 그 삼육보건대학인가? 거기가 그 종교적 이유로 채식을 하고 있어서 그 학교 앞 식당이 다 채식식당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밥을 먹어서 제일 자주 가는 식당? 저 춘천막국수 거기랑 콩고도 많이 가요. 맛이요? 아, 굉장히 건강한 맛이 나고 네 다이어트 할 때 많이 가요. 그래서 네. 효과를 보셨나요? 전 지금 두 달 동안 5kg 뺐어요. 우와!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불편한 점은 정말 없었어요. 오히려 제가 육식만 했다면 몰랐을 그런 맛집을 데려가 줘서 좋았고 몸에도 좋으니까 먹고도 뭐 가벼운 느낌도 있지만 또 정서적으로도 만족감이 크고 그래서 채식인 친구랑 식당 다닐 때 오히려 좋은 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주변에 채식 식당이 좀 접근성 좋은 곳에 있다면 제일 그게 좋을 텐데 아까 말씀해주신 앱을 이용해서 식당을 통해서 아 세상에 고기 없이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걸 먼저 좀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진입 장벽을 없애고 나서 좀 더 여유가 되시면 이제 식재료를 좀 직접 사서 뭐 해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채식이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실천 가능한 범주에 있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고상한 게 아니라 뭐 넓게 보면 환경 혹은 또 뭐 윤리적이라는 문제와 맞닿을 수 있지만 또 더 좁게는 우리 몸이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 건강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. 채식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았어요.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뭔가 친구와 교류가 있지만 그거를 문장으로 구체화시켜서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콕콕 집어서 여쭤봐 주시니까 제 생각도 정리가 돼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